자, 뭐 여름의 이 중심을 향해 가고 있네요. 네, 아, 됐습니다. 아, 이거 이제 하네요. 네. 직접이 좋은 거, 적중이 없는데, 나 몰랐어. 아, 소중이 어디 갔어? 자, 일단, 유정은 씨 여기서 뭐예요? 진짜. 어,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예상하신 대로 오늘 지석진 씨는 뒤에서 나타나실 텐데. 아, 뭐 뒤에서 뭐 있나 보네. 유재석 씨! 불러주세요. 이거 초반에 무리수인데. 이 앞으로 지나가세요. 아니, 멘트를 이거 석진형 썼던가 본데? 자, 부담을 하던 나라 오지 머리에 주먹만 있으면 토크하다로 시청자들 대통령을 치는 대법 사냥꾼. 대한민국 토크대를 주는다는 대표 개그맨 지석진. 진행 경력만 15년. 토크쇼에서 퀴즈쇼, 버라이어티쇼까지 우수와 좋아수와 도덕적 세번적. 연예계를 종무진 활보하는 홍길동 같은 유남 울기만 어. 어차피 이지성 뽀송송으로 검색 사이트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자각하는 명실상부시 무슨 시끄럽 체조기야. 어, 민망해. 이러느냐. 자, 그리고 그가 두 달간 직접 바로 뛰어서 대한 그 조직. 에? 직접 사고? 직접 사고? 아니, 무슨 내달 친구인데 무슨. 똑같은 제목에 알람으로 가지고 나오는데 그래서 석진이한테 박살이 나셨습니다. 석진아 무슨 일이야? 이거 듣지 마서 봤어. 우승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내가 한 명 한 명 인연을 좀 네, 네. 얘기를 좀 하세요. 네, 맞아요. 제동이는 예전부터 이제 같은 소속사에서 아, 이제 10년 넘은 일이죠. 네, 10년 넘은 일이죠. 쓰다 고플 때 만나서 이제 얘기하는 사이. 우리 같이 모여서 몇 번 얘기한 적 있잖아요. 그럼요. 형 간다 무적의 형이 욕했어요.
진짜 유머니 더 못생겼다. 아니, 앞머리가 있는, 앞머리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니들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부르지 말았어요. 우리가 안 불렀어요, 그거 아니야. 그냥 우리 집에 와. 카메라 없는 데로 와. 민석이는 내가 데뷔하기 전부터, 전부터 유재석 씨와 같이 어울려서 활동해서 맥주 한잔 하던. 민석이 굉장히 많이 기웃거리였을 때죠. 맞아요, 맞아요. 예, 예. 아니, 지덕진 씨가 예. 굉장히 친한 사람들 같지만 예. 사명방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모르니까 모르는 걸로 알았잖아. 모르는 걸로 안다니까 문자가 왔어. 나 석진이 형이야. 아니, 지석이 형은 내가 친하지. 박성 씨, 정말 잘 친한 알보네. 저는 지석진 씨 그 개그 콘테스트? 예. 그때 방송국 시험을 저하고 같이 짜가지고. 아, 그렇구나. 저하고 김국진 씨하고. 왜냐면 얘 나보다 2년 선배거든요. 여기 데뷔를 시키신 분이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희철이 이렇게 얌전한 애가 아닌데. 희철이 오자마자 나한테 뒤에다가. 어, 저 쓸 좀 그만 드세요. 이거는 왜 뒤에다가. 희철이가 슈퍼주니어 하기 전에 네. 저희 프로그램 나와서 처음 데뷔를 했어. 영어식스라는 프로그램. 슈퍼주니어 데뷔하기 전에. 네. 진짜부터 이제 악역한 사이로. 소연이는요? 소연이도 예전에. 그 영어식스를 같이 했잖아. 영어식스를 같이 했어. 올리셨군요? 하이파이브 아니었니? 아, 영어식스. 영어식스. 네. 어쨌든 저의 절친들, 저의 친동생 같은 친구들. 아니 근데 석진이 형 이렇게 팀을 절친들로 꾸려 오셨는데 우리랑은 대결하는 거예요? 오늘 오신 분들은 정말 지석진 씨가 직접 약 두 달에 걸쳐서 섭외를 직접 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여주셨고 예. 그래서 오늘은 왕코 형님 우승 레이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개씩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 하나씩 다. 귀여워. 어, 너무 좋아. 야, 소연이도 금을 좋아하네. 좋아하기라고 무장이 좋아해. 자, 런닝맨 최고 형님 우대 차원에서 왕코 형님의 우승을 도와줄 어드밴티지를 살짝 마련했습니다. 하나를 선택을 하시는데 그 안에는 여러 종류의 어드밴티지가 있습니다. 이 어드밴티지는 매 게임마다 적용됩니다. 저게 뭐? 어, 이소연 그치, 이소연 왜냐면 아마 호텔점인데 빵을 넣진 않았겠지. 어? 도와주는 사람? 여기만, 여기만. 어? 골드 두 배! 골드 두 배를 뽑으셨습니다. 매 게임마다 JSJ 팀이 이길 때마다 두 배를 받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좋습니까? 저는 이쪽에서 뭐. 최종 대결에 왔을 때 골드바가 많은 것이 무조건 좋습니다. 그래요. 네. 어, 좋네. 누가 꽝인지 한번 집어봐도 돼요? 집어보시죠. 잠깐 거기가 들어오는데요? 수원한 게. 아, 이거 봐! 야, 대박이 있다. 야, 골드 있지, 골드. 네. 이거 두 개 뽑았잖아. 네. 마지막에 골드가 진짜 중요하다니까, 우리 열심히 보자, 진짜로. 근데 진짜, 이게 진짜 금이니까. 야, 근데 오늘 이길 수 있겠냐, 쟤네들? 일이나 하지 마, 그러면. 희철이가 종국이 커버하고. 아, 뭔지 모르지만, 우리가 좀 생각을 하자. 석진이 형은 좀 길을 살려줄까라고 생각하고 하지 말고. 야, 형이 길을 살려.